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AHP입니다. AHP는 경영 전략에 사용되는 컨설팅 도구 중에 하나로 목표들 사이에 중요도랑 계층을 나누어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인지 부하를 고려해서 대안 간의 1대1 비교, 쌍대 비교를 해서 평가자의 의사 파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계층화를 통해서 의사결정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계층별로 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해서 최종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꼭 대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엔 그냥 단순하게 요인 간의 가중치나 중요도 산정 자체를 목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 경우도 있습니다. 계량적인 의사결정 변수뿐만 아니고 계량하기 어려운 그런 정성적인 의사결정 변수에 대해서도 비율적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20개가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목표 혹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계층을 나누어서 평가 요인별로 만드는 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기업의 경영에 대한 목표나 목적을 설정했다고 하면 비용을 줄이거나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운영비를 줄이거나 시스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요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루풋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퍼포먼스, 일에 대한 퍼포먼스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 도서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사례를 통해서 좀더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HP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나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할 경우 최고 경영자의 의사 지원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 계층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정형화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를 보시게 되면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층 구조를 만들고 비교 행렬을 작성한 후에 CI랑 CR을 계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라이오리티 벡터를, 우선순위에 대한 벡터를 도출을 해서 결론적으로 CR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 끝을 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문제에 대한 목표나 목적을 설정합니다. 아까 앞에 그림에서도 제일 위에 기업의 운영 같은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층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하이라키한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비교 행렬을 만들어서 비교 행렬에 대해서 CI랑 CR을 공식을 활용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오리티 벡터를 설정 구하고, 이게 구해질 때까지는 3번에서 5번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단계가 CR이 10%가 넘지 않으면 이 분석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AHP의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많은데, 문제 분석이나 경험, 그리고 문제 분석에 대한 경험, 창의성, 문제 요소 간의 연관관계 분석의 능력, 그리고 경험적 판단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제가 해보니까 수학적인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계층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계층화가 잘못되는 경우, 그리고 가중치 산출 자체에서 좀 견해가 갈릴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과정에서 수준이라든가 항목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툴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보게 되면 참고 블로그는 여기 위에 적혀있는 블로그를 타고 들어가셔서 상세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문제는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근데 A사, B사, C사 중에 어떤 기업에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는 직장을 잘 선택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 경우에 업무 적합도, 급여 수준, 회사 규모, 근무자 이네 가지를 가지고서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계층 구조로
만들어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도 목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층 구조를 만든 것처럼 직장의 선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 봅니다. 평가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업무적합도, 급여 수준, 회사 규모, 근무지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A사를 갈지 B사를 갈지 C사를 갈지를 이렇게 하이라키한 구조로서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런 경우에 세 번째로 할 일은 비교 행렬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아까 처음에 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간의 인지 부하를 고려해서 대안 간의 1대1 비교, 쌍대 비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만을 도출을 해서 쌍대 비교를 통해서 중요도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I랑 J가 똑같은 경우에를 1로 정의를 하고, 이제 3, 5, 7, 9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수록 큰 숫자를 주는 방식으로 비교 행렬을 작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평가 지수들 간의 쌍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비교를 하게 되면, 업무 적합도부터 근무지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 보면, 똑같은 경우에는 1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어느 게더 중요한지 약간 이상형 월드컵으로 하듯이 두 개씩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기 위한 상대 비중을 도출을 합니다. 이렇게 표를 옮겨온 뒤에 합계를 구해서 이 합계가 1이 되는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상대 비교를 해서 상대 비중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구한 방법은 이 위쪽에 있는 평가 지수 네 가지에 대해서만 수행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평가 지수 간의 쌍대 비교를 한번 해본 뒤에는 각각 회사에 대한 비교를 할때이 기준에 대해서 A사, B사, C사 간에 동일하게 우선순위 도출을 해서 상대 비중까지를 도출을 합니다. 지금은 샘플로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네 가지 샘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볼 일은 지금 만들어진 행렬을 두고 이제 CI랑 CR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CI랑 CR이라는 건 이제 일관성 지수랑 일관성 비율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수 있고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I 일관성 그 지표라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교 수행자가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서 결과를 적어줬는지를 좀 판단하는 비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랜덤 일관성 그 지수 지표를 이용해서 요 지표를 이용해서 공식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 도출 과정에는 가중치곡과 일관성 비율에 대한 공식과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가중치 곱, 그리고 일관성 비율까지가 계산하는 게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대안별 점수를 봤을 때 가중치가 다음과 같았고, 그 가중치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한번 최종 점수를 만들어 봤더니 C사가 가장 점수가 높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 했을 때는 C사를 선택하는 게 AH 분석의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블로그에 가서 다시 한번 사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